오늘은 소방대회를 합니다. 자전거 타가야 되는데 심폐소생술 연장. 자, 김세호야. 준비하고 시작하면은 여기를 잡고 아니야, 수박씨 여기 있는 거 숨기로 했다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내가 왜 그러지? 아프다 소리만 하면 알아서 해. 난 저런 소리 듣기 싫어. 오, 빨라. 빨라. 오, 진짜 빠른데? 그럼. 야, 준호. 잘한다. 근데 소리가 안 나지? 소리 나는데요? 원래는 이 숫자도 안 나와야 되는데 그냥 보시기 편하게 하시라고 진행해야 돼. 이거 어디요? 아, 무슨 잘 뛰네. 평소 의령소방연합회 한마음 전진대회 개식을 시작할 예정이오니 휴대폰은 무음이나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잘 보셨다가 응급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큰 박수로 시범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장 안전하게, 현장은 이상 없습니다. 진입! 귀찮으십니까? 귀찮으십니까? 의식 없음. 호흡 몇 번 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호흡 몇 번 없습니다. 실정지 상황입니다.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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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차렷 경례. 합창 차렷 경례. 제25회 화천소방서 의용소방연합대 한마음전진대를 개를 선언합니다. 의용소방대 조직활동 활성화는 물론 제25회 의용소방연합회 한마음전진대의 개최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6월 22일 강원도지사 최문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제25회 의용소방대 연합회 한마음 전진대회를 맞이하여 기념촬영 중 대원 박형선 주하께서는 평소 강원의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셨으며 특히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안전 및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강원도의회 의장 박도영. 남경. 이와 내용 같습니다. 2022년 화천 소방서장 허강용. 바로 기념 촬영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너무 더워. 너무 더워. 한국 소방서 의용 소방대 연합회 한마음 전진대회를 맞아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2년 6월 22일 화천군 의용 소방대 연합회 남녀 회장 김광훈, 김정우. 연합회 남녀 연합회장입니다. 또 소방서 관계자. 또 화천군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9년 12월 코로나19가 발병된 이후 모든 행사가 폐지, 축소 또는 연기되었다가 비로소 최근에 허용이 되기 시작했고 오늘 제25회 화천군 의용소방대 한마음 전진대회가 개최되는 날입니다. 4개 종목에 65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소방기술 경연이 있고 이어서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팀별 우승팀들은요, 10월쯤 개최되는 도대회에 하청군 대표로 참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의 안전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늘상 함께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활동해 주시는 우리 14개대 324명의 의향소방대원님께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준비하시려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열심히 뛰어놀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승기를 연합회장님께 먼저 연합회장님께 반납하시겠습니다. 연합회장님은 소장님께 다시 반납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다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둘 화장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박성호 대원님 나오세요. 어디요? 화천 여성. 화천. 방동 이승관.